도끼도끼 시마스. 이발사 겸 신입 캐스터 골든글로. 방전과 감전의 윤회에서 고민하고 있다. 제가 십덕은 아닌데 좀 호감 캐릭이네요. 그러게요. 네, 십덕인데 좀 호감 캐릭이네요. 전투 시작 시 무적이 적에게 두 표를 영창합니다. 영창이라고? 어디서 그런 나쁜 거 배워왔어? 영창, 구체를 영창하면 가장 오른쪽에 빈 슬롯에 구체를 넣습니다. 구체랑 발현이랑 디네 여자 디 손님에게 정전기가 오르기 쉽습니다. 과연 성능도 여자 디일까? 영창같이 나쁜 거 배워오니깐 캐릭 공개하고 출시까지 1년이 넘게 걸리지. 명방 얘긴가봐. 적에게 구체 영창. 모든 캐릭터가 구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주얼 뭔가 쉽지 않네. 그치만 행복하신 것 같으니 오케이입니다. 헌정률시 피해를 뭐 저게 전기구체인가? 끌어당김. 머린카드 더미 메뉴에 있는 카드를 가져옵니다. 뭐야? 없습니다 아냐? 아, 버린 카드. 오벌 카드가 아니네. 모든 적에게 피해를 23 줍니다. 일러 뭐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세? 뭐지? 피해를 10 줍니다. 모든 캐릭터가 구체 하나를 전송합니다. 대상의 구체를 선택합니다. 내 구체라면 적에게 넘겨주고 적의 구체라면 나에게 넘겨줍니다. 안 좋은 거 아님? 얘를 4씩 3회 4회 줍니다. 위성 낙하. 양방향. 나한테도 쓸 수 있습니다. 목표를 영창합니다. 나에게 있다면 방어도를, 적에게 있다면 피해를 줍니다. 아 그래요? 나한테 있으면 냉기, 상대한테 있으면 전기네. 각각의 적에게 가진 구체 하나당 피해를 7줍니다. 뭐야 디펙트는 4, 6인데 얘는 7, 9네. 아 근데 적한테 있는 거네. 이거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방어도를 13 얻습니다. 소멸 0 코스트. 뭐야 왜 0코야 이거. 다음 세 턴간 턴 시작 시 한 장을 뽑습니다. 소멸. 루틴 과정 허접해. 모든 적에게 피해를 5줍니다. 모두에게 부표를 영창합니다. 영창은 나한테도 한다는 얘기겠지. 피해를 5줍니다. 정전기. 정전기가 있는 카드는 이번 턴에 추가 효과를 얻습니다. 뭔 소리야? 아, 정전기를 쓰면은 다음에 모든 정전기 카드에 정전기 효과가 발동하는 건가? 아닌가? 방어도를 12였습니다. 손에 있는 카드가 6장 이상이라면 12였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정전기끼리 추가 효과를 주는 건가? 아이야. 으아. 아마로드. 카드 두 장을 끌어옵니다. 뭐야 이거 좋네.
혁신. 우체 슬롯을 한 개, 두 개였습니다. 한 개, 두 개면 조금 밸류가 아쉬운데. 대신에 0 코스트. 디펙트가 원래 저랬을 텐데. 디펙트가 원래 한 개, 두 개 축전기가 일반 카드였지. 나에게 부표를 영창할 때마다 해당 구체 효과를 1 증가시킵니다. 응? 뭔데? 카드가 좋아 보이는 이유, 가테릭 포첨탑 아이도르를 모티브로 만들어서. 포첨탑의 아이도르 디펙트. 뿅 뿅 뿅 뿅 뿅 뿅. 어지러움 걸을 수 있다. 뿅 뿅 뿅 뿅 뿅 뿅. 모드 캐릭터라 강력하네요. 염주. 끌려왔으면 카드를 뽑습니다. 얘를 사줍니다. 용이 0인 무작위 카드 한 장을 시전합니다. 이것도 0코덱이고 완전 디펙트네. 여자 디펙트. 일단 소리 찰진 건 합격인 것 같으면 대추 일단 나부터. 뿅뿅뿅뿅뿅뿅. 이번 전투 동안 펄스의 필량이 증가합니다. 밀리초 펄서. 펄서가 저 구체 얘기하는 건가? 소자, 손패 최대 장수가 증가합니다. 이롭서. 카드를 한 장 선택해 소멸시킵니다. 모든 적에게 피해를 7씩, 소멸한 카드의 비용 1당 1회 줍니다. 뭐야, 성급함 왜 있어? 아, 승천 1이라서. 승천 1이라서 타격도 있네. 너는 펄스가 아닌데. 딴딴딴딴딴. 잘 자. 사. 어린 카드 더미 메뉴에 있는 거 내가 어떻게 알지? 그냥 외워야겠네. 에이, 대면은 나오는구나. 편의성 갓 캐릭터. 13방어. 요잉.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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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뿅뿅뿅뿅뿅. 카루님, 카루님, 혹시 허미씨랑 다운볼 업데이트되면 승철은 달리실 건가요? 다운볼 나오면 확인할 건데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네요. 해보고 맛없으면 안 먹어. 피해를 10줍니다. 맛있으면 더 먹지. 피해를 10줍니다. 파워카드가 뽑을 카드 메뉴로 올 때까지 뽑을 카드 더미 메뉴의 카드를 버립니다. 파워 서치 카드는 뭔가?
좋겠지. 뭐 이게 안 좋겠어. 아, 딴 카드도 봐야 되는데. 보존. 이번 연말에는 다운폴 플러스 어미 플러스 오리지널 캐릭터 1.2형 승천론입니다. 등말 후, 중말 후. 내 모든 기본 카드와 일반 카드의 피해량과 방어도가 1 증가합니다. 왜 힌민첩이 아니라 일러스트 출처도 달아놨다. 되게 모두 정성 들여서 만들었네. 여자 디펙트. 이거면은 기본 유물 바꾸는 게 낫겠다. 쓰레기네. 피해를 13 줍니다. 모든 캐릭터의 구체 중 무작위 두 개의 지속 효과를 발동시킵니다. 배트 어리. 다음 세 턴간 턴 시작 시 에너지를 얻습니다. 소멸. 뭐 밸런스는 맞는 것 같은데 딱히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카드 4장을 끌어오고 손패를 초과하면 에너지로 바꿉니다. 뭐야, 필요 없잖아. 1코 해야 될 것 같은데. 1코 하면 순환덱 만들기 쉬워서 그런가? 1코 하면 바로 순환덱 나올 수도 있겠다. 2코는 해야 되지만 쓰기는 힘든 게 아닌가. 진짜 여자 디펙트. 아름다운 헤어스타일. 파워 없을 때 피로심 쓰면 어떻게 된? 아, 뽑을 카드 다 뽑으면 멈추는구나. 악, 저 공격 카드야. 텀블러 들고 다녀요 님. 34개월 고급 구독 3티어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밥값 벌었다. 아, 감사합니다. 잉츠크 잉츠크. 타격 수비 개세전은 대구성 뭐하냐.
1승천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센데? 목표가 피해를 줄 때 목표의 효과가 증가합니다. 이거는 좀 별로... 아니다, 이거 좋네. 이게 결국에 저거잖아. 그 사일런트 유독가스잖아. 인공물 안 걸리는 유독가스. 근데 삼중첩이 되니까 유독가스 3배. 유독가스가 느린 것처럼 이것도 느리긴 한데. 1코짜리 악마의 영상 아님? 손에 있는 모든 카드를 소멸시키고 그만큼 카드를 뽑습니다. 다음 턴에 이 카드로 소멸시킨 카드를 모두가 접니다. 이거 휘갈김이네. 거의 유사 휘갈김. 한 턴 느린 휘갈김. 피해를 7씩 한 번 줍니다. 공격 횟수가 1 증가합니다. 카드가 좋네. 디펙트랑 비슷한데 디펙트보다 세네. 약진 먹어도 할만할 것 같은데. 소멸 효과가 있는 카드를 3장 뽑고 소멸합니다. 개 좋네 이거. 카드를 한 장 뽑고 두 장을 끌어옵니다. 이것도 좋네. 아니다 이거 근데 좋은데 애매하네. 피해를 9줍니다. 내 손에 있는 모든 카드의 피량을 1 증가시킵니다. 럭키 디펙트. 초럭키 디펙트. 우효. 초럭키 디펙트. 모임? 새로 깐 큐보엘입니다. 저거 진짜 잘 만들었네. 만들기 힘들었을 텐데. 떨어지쇼. 대상의 모든 효과를 발동시킵니다. 임펄스? 나한테도 쓸 수 있다. 임펄스니? 전투 중인 적 하나당 모든 적에게 피해를 6줍니다. 뭐야? 충돌 강타보다 좋다. 임펄식이 돌아왔구나. 무작위 대상에게 우표를 4회 영창합니다. 4회, 5회.
연코 밸류가 괜찮아 보이는데. 뭐야, 너 연코 아니잖아. 부조리. 아, 소멸 3개였구나. 연코 3개인 줄 알았네. 왜 잘못 생각했지? 처음 보는 카드가 많아서 많이 헷갈린다. 안녕하세요. 그래도 얘는 좀 쓸만하네. 쓰잘데기 없는 애들만 하다가. 모드 캐릭터가 좀 세야지. 커엽 피해를 4줍니다. 방어도를 4얻습니다. 피해량과 방어도가 3 증가합니다. 정전기 덱 엄청 셀 것 같은데. 내 부표가 발현하면 피해를 줍니다. 이거 스킬셋 보면은 정전기 덱이 제일 셀 것 같은데. 하위모 같은 것도 있는 거 아니야? 찾아보면. 아! 그지 같은 놈. 길 가다가 레고 밟아라. 카드를 한 장 선택해 소멸시킵니다. 내가 아까 봤던 거네. 피해를 5줍니다. 5 증가합니다. 방어도를 6얻습니다. 하위모 같은 걸 왜 찾나요? 프리즘을 사면 하위모를 찾을 수 있는데? 이거 빙하네. 프리즘으로 하위모. 프리즘 나왔네. 할까? 기본 카드나 일반 카드를 3장 사용하면 1장 뽑습니다. 강화면 0... 영코면 나쁘지 않네. 뭐야? 왜 갑자기 아하? 프리즘하면 저거 다른 애 것도 나온다. 그 매드 사이언티스트. 뿅뿅뿅. 살려줘. 뿅뿅뿅뿅뿅뿅. 뿅뿅뿅뿅뿅. 뭐야? 그거네. 매드 사이언티스트 카드는 피해를 8씩 2번 줍니다. 이번 전투에서 소비된 연료당 비용이 1 감소합니다. 이거 그냥 프리즘 버리자. 다음 내 턴간 턴 시작 시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프리즘 벤입니다.
환불해줘. 필까? 잡긴 잡을 것 같은데. 스파크? 오류 벌써? 파마? 벌써? 오류 도류를 두 번 쓰면 웅하하하 모든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도류 하하하하하 조금 더 좋은 카드가 잡혀야겠는데 일단 지금도 세긴 센데 포션 벨트 아마로드 조준을 부여합니다. 구체 피해를 추가로 받습니다. 우표 하나를 영창합니다. 아마로드 강화면 연코되는 애들 강화 좀 하자. 카드를 좀 내가 많이 집어가지고 좀 덜 집었어야 했어. 잘 꽂아드렸습니다. 흥아! 전기 최대 장수가 두 장 증가하고 두 장 뽑습니다. 구체가 발현할 때마다 다른 모든 구체의 효과가 증가합니다. 카드를 소멸 27뎀 지겠는데 망차 안돼 맞서 싸워 피르침이 일을 잘 못하네. 얘도 디펙트처럼 0코만 집던가
부채만 집던가 그렇게 해야겠는데. 카드를 한 장 끌어옵니다. 8블락. 대상에게 모든 구체 지속 효과를 발동시키고 한 장 뽑습니다. 강화하면 한 장 뽑네. 응? 왜 또 옴? 개노삼 어디 가냐? 발제잭 85% 15%. 왜 합이 110%임? 아, 아니구나. 산수 이슈. 아와와. 아까 마작 치면서 뇌 다 썼어. 뇌 잃어버림. 머리 손질 이것도 별로였네. 조금 더 잘 짜면 훨씬 세겠다. 여자 디펙트. 대상에게 부표를 X회 영창합니다. 어, 양방향이네. 괜찮은데. 에너지 가져오는 거 없나? 에너지가 더 필요한데. 드디어 스네코가 나와버렸어. 영코덱의 무덤. 스네코 되시겠다. 어, 함정 전략. 그 표를 얻습니다. 은근히 알만한데 이거. 강화할 게 지금은 없지 않나? 카드를 두 장 끌어옵니다. 두 장 끌어옵니다. 액체 비누. 액비.
이제 다 빨아먹어야지. 뿅 뿅 뿅 뿅 뿅 뿅. 별은 기본 카드가 아니죠. 포션 써야겠는데. 체력이 50% 이하로 떨어진다면 정리 잘 해놨는데 보고 있으면 어지러지라네. 기를 좀 더 올렸어야 하나? 44뎀. 여자 디펙트. 뿅뿅뿅뿅뿅뿅. 덱을 이상해져서 그래. 전하 균형 유지. 대상의 구체가 발현하면 발현한 구체 효과만큼 대상의 가장 왼쪽 구체 효과를 증가시킵니다. 발현해도 계속 쌓인다는 거네. 영창 개만이 하면 개 좋겠다. 엄청 좋아 보이는데? 근데 영상 카드가 별로 없는데. 정전기가 있는 모든 카드에 정전기를 증가시킵니다. 손에 있는 카드 수만큼 피해를 삼줍니다. 지금 대기 개판이라 없네. 뭐가 되는 게 없네 지금. 유물 수준 실화냐? 흡혈 먹어놨더니 판도라 나오네. 버진 왕관. 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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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급혈하면 돼. 급혈.
피 빨아먹어. 늘어난 거 맞아? 왜 안 늘어나? 안 썼나? 썼는데. 가운데 게 일 늘어나는 건가? 왜 안 늘어나? 이게 가운데 게 늘어나긴 하는데 왜 일 늘어나는 거지? 왜 가운데 게 늘어나는지도 모르겠고 왜 일 늘어나는지도 모르겠다. 어둠이도 몰라서 물음표 띄움. 왜 1이 늘어나지? 4에서 5 됐는데. 어둠이 죽이지 말아봐봐. 이제 5지 이거 6이지 그러면 2 늘어났는데? 뭐지? 7이지 6이지 그러면 이번에 3 뭐지? 8이지 8이고 6이다 쓰면 절반인가 본데. 한번 너프했는데 번역은 그대로인 거 아닐까? 카드 다 버리네. 9고 6이면 10 되겠네. 너프 너무 세게 한 거 아님? 0코 철파. 딸기
으아, 너프를 저렇게 매기면 어떡해요고. 나 쓰고 나서 너프해, 나 꿀 빨고 나서 너프해. 군비만전 방어도를 12였습니다. 6장이라면 방어도를 12였습니다. 허공에서 빛나는 4차원의 도전이 도형이 이거 신성 먹을 만한데. 아니 이걸 뽑네. 실력 공격력 최대치 이거 승천도 적용돼 있네. 램프 써야 돼. 나비. 아니? 흡흡흡. 얘도 약간 냉기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분 탓인가? 딱방어 냉기 많게 해였단 말이야. 이펙트처럼?
얘를 464회 줍니다. 이거 왜 이코일까? 연계 카드가 있겠지? 아, 일반 카드. 머리랑 쓰는 거구나. 병속의 신성. 얘는 광기 쓸만한 것 같은데 뽑는 게 많아서. 살려줘. 방어도 쌓고 흡혈로 따서 갚으면 된다. 35%, 35%, 30%.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음. 헐. 야, 흡혈도 해. 약간 흡혈빨인데 지금. 아마로드 계속 논다. 아름다운 헤어스타일. 아름다운 헤어스타일. 저거 머리 손질 사기 카드 같은데. 저게 사기가 아닐 수가 있나? 페널티 없는 재구성이면 사기지. 헤어스프레이. 일러스트가 너무 헤어스프레이가 아닌데. 기본 카드 또는 일반 카드를 선택합니다. 예량과 방어도가 2 증가한 복사본을 가져옵니다. 머리 대기네. 4 증가한 복사본. 각인데.
이거 온다. 이거 온다. 공짜 머리 손질. 싸기 카드로 꿀빨자. 왜? 켈리까지. 정전기 스택을 1 증가시킵니다. 방어할 게 없다. 이펙트. 얘는 카드 실수로 잘못 쓰면 골 받겠다. 나한테 쓸 카드 저한테 쓰면 빨기 개꿀. 이렇게 좋은 흡혈. 100만 제대로 짰으면 엄청 셌을 텐데. 피뢰침 저거 나중에는 많이 노네. 딱히 제가 놀아서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니라서 되게 넣을 때 부담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계속 버리는 게 좀 꼽긴 한데. 어차피 다시 시작. 다시 시작이 딱히 나쁜 건 아니니까. 달달한 캘리퍼스. 오도는 어쩐겨. 818의 피해를 줬습니다. 심장은 꿈틀대며 피를 흘립니다. 아멘스라. 내 부표가 발현하면 모든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밀집을 얻습니다. 뭐야, 네가 왜 밀집을 얻어? 함정 전략 여러 장 쓸만한 것 같다.
알뜰하게 돈 쓰기. 밀집. 아니, 제가 밀집 깎았어. 나쁜 놈. 충분히 센 것 같아요. 지금은 덱을 이상해져서 약하지. 아, 불편했어. 했다. 대상에게 영창된 구체가 발현할 때마다 다른 모든 구체 효과가 일증가합니다. 이거 왜 파워카드 아님? 공포 같은 느낌이니까 파워 아니. 파워가 아닐만 하네. 아, 카드 없냐? 저거 왜 뒤에 있어? 안 보이잖아. 개꿀. 아, 달다. 복사 램프 켜고 방금 짓거리했으면 벌써 심장 잡았을 텐데. 다 디펙트. 덱을 되게 막 짰는데 그래도 세다. 되게 세네.
덱 다 버리는 거고소. 멀쩡한 덱을 왜 다 버려. 잘 가세요. 허트 세다. 이게 모드 캐릭이지. 모드 캐릭이 좀 세야지. 와쳐도 그렇게 센데 씨. 1355점 승리. 굿. 1700방어 캘리퍼스. 덱 조금 더 잘 짰으면 훨씬 셌을 것 같다. 그게 좀 아쉽네.